저 안녕하세요 형님. 안 계시더라고요. 예. 안녕하세요. 예, 예, 안녕하세요 형님. 저 안녕하세요 형님. 안 계시더라고요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오늘 탁자입니다. 네, 나 꼬꼬. 예, 예. 꼬꼬. 예. 그 두 명이서 하는 거. 그게 꼬꼬. 예. 그 사람은 안 나와요, 신정환 씨는? 뭐 지금은 좀 쉬고 있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네. 파트너였잖아. 그 저기 뭐야 박재훈 씨는 그 사람 훨씬 뒤에 바바바바 하고 나왔는데 그치? 미운 우리 새끼의 대표주자 격이거든요. 박재훈 씨는 본인 생각할 때 아 이거 진짜 엄마 속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썩였는데 하는 게 있어요?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속상하게 했던 거는 이제 보통 어머님들 이렇게 아침에나 이렇게 뉴스 많이 보시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아이고, 뉴스를 틀었다 제가 거기 나오니까 아 저런 일이 있었네 엄마가 예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해요. 아 그렇죠 그렇죠. 엄마들 다 그래. 네, 아침에 뉴스 그래. 엄마들이 그게 제일 속상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근데 그 탁재훈 씨는 예. 뭐 중간에 뭐 사고 쳤다는 게 그게 뭐예요? 나는 신문 안 봤는데 아 저기 그거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아 그거에도 그게 있어요 도박이 아 도박은 아니고 내기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아니야 지금 뭐 가위바위보 같은 것도 아니야 뭐 입담이 보통 아니래매 입담이요 아 입담 다 버렸습니다 버렸어 네. 왜 더 발휘를 해야지 아유 아닙니다 어머니 김치 잘 만드시잖아요. 김치? 예, 제가 많이 먹었는데 건모형 때문에. 네, 당신 내 김치도 많이 얻어 먹었잖아. 아, 그 김치요? 응, 섹시 섹시하게 살 때 나도 김치 얘기하는 줄 알았네. 근데 그 김치가 예, 예, 예. 자주 왔는데. 어머니, 저 화장실 좀. 자주 왔는데. 어머니, 저 화장실 좀. 한동안 안 오는 거야. 예? 한동안 김치가 안 오는 거야. 그래서 어머 이상하다. 김치가 올 때 된다 안 했다 그랬더니. 예. 응? 그쪽 분이 김치 공장을 하시죠. 김치 안 먹은 지 저도 한 몇 년 됐어요.